네, 아시아 주요 증시의 흐름 확인을 해볼 텐데요.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의 우성재 팀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주요 증시 가운데서는 어제 휴장을 하면서 쉬어갔던 일본 증시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니케이 지수 1%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본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일본 증시 강세 움직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1.34% 상승한 12,635.69엔선에서 장 마감했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수 물량들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증시의 상승 기조는 당분간 더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 있었던 일본은행 총재 취임 연설에서 2년 내에 물가 목표를 2%를 달성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대감이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었고, 달러엔의 움직임 또한 96엔선 부근까지 다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중국은 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전일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3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발표했었던 HSBC 제조 PMI 지수 51.7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의 상승세는 이어져 나간 모습이었지만, 아직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이 성장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긴축 기조, 그리고 시중의 자금을 흡수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긴축 기조에 대한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중국 정부에서 양적 완화 기조로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방향성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열리게 될 미국 증시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최근 미 증시 강한 상승세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키프로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줄어드는 모습 보이면서 미 증시의 자체 모멘텀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전일 있었던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가 양적 완화 기조가 당분간 더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증시에서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미 증시 또한 강한 상승 기조를 좀 이어져 나가는 게 높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 그리고 S&P 500 선물 또한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증시에서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 국제영업부의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